안녕하세요. 망경강TV입니다. 이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월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천변 일대는 뭐 수달과 수리봉이들이 많기 때문에 황소개구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름철에 가봐도 이제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데 겨울 이제 이곳에서 황소개구리 올챙이들이 이제 월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정말 아주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얼마나 많은 황소개구리 올챙이들이 있는지 지금 이제 확인해 보러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곳이 바로 이 고여있는 이곳이 황소개구리 올챙이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인데요. 얼마나 많은 황소개구리를 잡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많이 있거든요. 이 뜰망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개구리가 가장 살아남기 힘든 곳이 바로 이 하천 일대입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남아 번식까지 한 걸까요? 와, 진짜 많다. 와, 그냥 이거는 요령이 필요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뜰망으로 퍼기만 해도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한 번에. 와, 내가 이 하천 일대를 봤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황소개구리 올챙이들이 있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조금 더 큰 통을 준비했어야 하나봐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다.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걸 먹으러 온 백노와 왜가리 그리고 수달들이 없을까요?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수지 같은 데도 아니고 둔벙도 아니고 하천변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달과 다른 새들이 이제 먹이 활동하기 좋은 아주 좋은 곳인데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인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이제 먹이 트랩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노와 왜가리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이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한번 넣어 봐야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실험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 진짜 무겁다. 이 많이 잡은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가지고 저 이제 백노와 왜가리가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한번 먹이 트랩을 한번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야, 와. 생각했던 거 이상인데요? 와. 백로와 외가리들이 모여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지금 이렇게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이 담겨있을까요? 백로와 외가리가 이 황솔개구리 올챙이들을 과연 잡아먹는 장면을 무인 카메라로 포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나와준 새는 백할미새. 먹이 트랩 주변을 기웃거리더니 크기가 컸던 탓인지 그냥 지나가 버리네요. 한 성격하기로 유명한 까치가 나와주더니 살아있는 올챙이가 아닌 밖으로 튀어나와 죽어있는 올챙이를 물었습니다. 이 녀석 보기보다 쫄보인 것 같아요. 어? 드디어 기다리던 외가리와 백로가 먹이트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황소개구리 올챙이로 허기를 채울지 기대되는데요. 깝작도요가 다음 타자로 나와주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깔짝거리긴 했지만 올챙이가 커서 잡지를 못하네요. 어? 큰일났다. 도난당하는 거 아닌가? 이 무인캠 설치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도난 문제거든요. 아, 다행히도 마음 넓고 배려심 많은 낚시계를 만나서 무인캠 수명이 연장되었네요. 와, 진짜 다행이다. 저녁이 되자 야행성인 수달이 나타나 주었습니다. 다자란 황소개구리를 설치했을 땐 맛있게 잡아먹더니 올챙이를 놓아두니 냄새만 맡고 먹지는 않습니다. 외가리도 그렇고 수달도 그렇고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먹이군에 속하긴 하겠지만 선호하는 먹이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나마 흰목물대새가 작은 황소개구리 올챙이라도 잡은 것에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다 자란 황소개구리 성체는 수달과 수리부엉이뿐만 아니라 외가리, 백로도 좋은 먹이 반응을 보였지만 올챙이는 성체에 비해 먹이 선호도가 훨씬 떨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선 이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천적들이 선호하는 먹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기타 먹이곤이라 생각해도 될 정도로 주요 먹이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유독 올챙이들의 개체가 많은 게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와.